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 백발이 가득한데도 못된 아이처럼 심술궂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동심을 간직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미성숙하다는 말을 동심을 지니고 산다는 것과 동일시하면 곤란합니다. 동심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니 청춘의 묘약이지만 미성숙한 어른으로 사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독을 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배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 들어도 미성숙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풀어 헤쳐진 옷깃을 여미듯 오늘 영상 보시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늘 한결같이 버릇없는 아이처럼 짓궂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멀쩡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누구보다도 더 근엄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특징을 보인다면 평상시에는 아무리 근엄을 떨어도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도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어려움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명도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가족의 행복과 소중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좋은 말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성품도 아주 온화해요.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요. 악기 연주도 하면서 노래 부르기도 즐겨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고들 많이 당하잖아요.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김용균 청년이 사망했고 그보다 또 2년 앞서 2016년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군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김군의 나이가 불과 19살밖에 되질 않았어요. 우리 자식 또래의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일하다가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고 그 또래 자식을 둔 부모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특히나 그 아픔이 더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행복과 소중함, 자녀들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제 지인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주 싸늘하게 대합니다. 되레 사고 피해자인 아이들을 탓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평상시에 좋은 얘기 흘러넘치도록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럴 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숙한 사람이 백일하에 확 드러나 버리거든요. 나이 들어도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한다. 자기 성찰이란 자신의 언행, 마음가짐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찰이라 함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인데 단순히 회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분석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말보다 내로남불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자신의 큰 흉은 모르고 남의 조그만 결점을 나무라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같은 사안에 이중잣대를 들이대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면서 변기를 부여잡고 하는 다짐이 뭡니까? 다시는 절대로 술 안 마시겠다고 마음먹죠. 다짐에 다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자기 성찰인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맹세는 그저 맹세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죠. 또 며칠 지나 친구들 만나 술을 앞에 놓고 보게 되면 자신의 마음은 그 다짐과 맹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과음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러면 제대로 성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성찰의 완성은 반드시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다.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면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을 해버립니다. 괜히 이런 사람 옆에 있다가 난데없이 불똥이 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분노의 똥통을 다 뒤집어 쓰는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뒤끝없다면서 온갖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도 이런 부류일 것이고 충동구매를 일삼는 사람도 이런 부류입니다. 앞뒤 가리지 못하고 충동대로 행동하게 되니 인간관계는 금이 가서 외톨이로 살게 되거나 충동구매를 일삼아 빚에 허덕이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도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 나르시시즘이 강하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 능력, 스타일, 가치관 등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남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해서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자기중심성이 아주 과도하게 지나친 사람들이죠.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거만하게 행동하고 언제나 확신에 찬 언행을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크나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지나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로부터 관심받고 칭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시와 자기자랑을 대놓고 하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죠. 강한 자기애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밥맛 떨어지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격적인 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정신장애가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Like 나이 들어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너무 잘난 사람으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 외에도 자신의 실수조차 남에게 돌려 비방을 하거나 변죽이 죽을 듯하고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과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친척으로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피곤함을 넘어 우리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크나큰 일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자신부터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미성숙한 사람과는 되도록이면 거리를 멀리 두고 사는 것이 상책 중의 상책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성숙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